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정류장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정철호.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하면 걸어가면 되지만 내리지 말아야 할 역에서 내리면 또 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이 정류장에 드리웁니다. 정류장은 버스나 택시 따위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탑니다. 간혹 원하지 않는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한 버스를 착각해서 잘못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스를 잘못 타든 잘 타든 우리는 원하는 정류장에 잘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류장에 잘못 내려도 우리는 걸어가면 되지만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 정철호. 내려야 할 역에서 내리지 못하면 걸어가면 되지만 내리지 말아야 할 역에서 내리면 또 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이 정류장에 드리웁니다. 네, 오늘은 정류장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